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민예총 이사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요일 10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두 분 잠깐만요. 왜 이사장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지십니까? 아, 안 어두웠어. 1년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 너무 예. 1년에 대한 그 한 줄 평 하나씩만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취임 1년. 한 줄 평 아직 4년이나 남았다. 그 노골적으로 예. 변호사님. 예. 저는 좀 많이 아쉬운 1년이었다. 예. 여소야대. 야대가 그냥 대가 아니라 예. 거대잖아요. 예, 예, 예. 여소야거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 제시했던 약속들을 이행하기에 예. 많은 이제 제약들이 따랐다. 그래서 예.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전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야당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 예,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뭐 그런 모습은 없고 뭐뭐 예, 예. 뭐 자기 무슨 마이웨이를 가는 것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수준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휴, 처음 시작부터 뭐 4년이나 남았다고 뭐 얘기하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였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일본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제 뭐 셔틀 외교 재개라고 보는데 진행되는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표현이 예.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정세와 경제에도 예. 훈풍이 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예. 이 셔틀이라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예. 사실 그 만나서 싸우더라도 예, 예.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까 뭐 우리 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 예, 뭐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나서 싸우더라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나면 그러면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셔틀에서의 굉장히 좋은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근데 예, 예. 일부에서는 이거 빵 셔틀 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 중에 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죠. 예, 예. 저는 이제 이번 셔틀이 기시다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구하기? 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새로운 미래 한일 관계의 예, 예. 미래를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인식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이 한일 간의 외교의 어떤 걸림돌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 결국은 진정한 한국과 일본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아프다, 네. 마음이 아프다라는 네. 그 사과 표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던데 그 부분까지는 끌어낸 것이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이 조금 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 예. 얻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퇴를 했죠. 예. 후퇴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런 발언을 했고 예. 그러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그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면 한국이 그 일본에게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그런 구구적인 목소리가 더 강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잃은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얻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복원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요미우리나 아사히나 산케이 같은 일본의 뭐 소위 보수적인 언론이나 아니면 약간 진보적인 언론 모두가 아까 부산일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일본 언론의 일본에서? 입장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인 거죠. 우리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예. 돼서라도 과연 우리가 우리 정부의 실익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이 합치되는 어떤 외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겠죠. 제주도민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다른 무엇보다도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23일, 24일 뭐 파견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증단이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좀 반발이 적었을 텐데 시찰단이라고 하니까 그럼 가서 구경만 하다 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표현이 예,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권한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일본에서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그 방류와 관련해서 예. 어떤 이제 과학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론을 보고서로 내는 것은 예. 국제 원자력 기구죠. 그리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근데 한국이 가서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같은 예. 같은 일을 해서 국제적으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가 이렇다라는 평가를 내릴 예. 그런 권한이 없다. 과로가 그게 쳐져 있는 거죠. 한국이 한 것은 IAEA와 같은 국제적인 검증단의 검증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예.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읽혀요. 그게 이제 외교적 수사는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예. 그 검증 결과를 국내에서 발표하고 예. 국민들에게 야 이거 해봤더니요.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요. 한국에서 안전하면 일본에서도 안전한 거고요. 예. 일본에서 위험하면 한국에서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찰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순간 네. 그렇게 갖는 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인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지금 과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내어주면서 한일 과연 관계 복원 특히 과거사 문제까지 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일본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이 표현은 잘못됩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점이에요.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오염수가 확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희석의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참여해서 보겠다는 것이고 이거 단순한 가서 보고 오는 것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크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이 가서 전문가가 가서 그것을 시찰할 수 있느냐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 그런 거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정부에서 결정하겠죠 뭐. 예, 그 만약에 예. 이해를 구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미 대통령께서 밝히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예. 안전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 그건 절대 안 된다. 예.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안전을 해야 하는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 지금은 두 분 웃으면서 예. 싸우시네요 지금. 예.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갈지 예.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그런 예.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네. 예. 저희 그 예. 서울대 해양학과 출신들이 예. 모인 그 단톡방이 있어요. 예예. 거기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걱정하는 것은 조금 좀 정치적인 레토릭에 의해 가지고 예.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 이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 아까 여러 가지 국정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예. 과정들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게 국민의 현재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측에서 본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예. 그리고 그럴 만한 의지가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표정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나가서 싸우세요. 이제 방송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서 싸우시는 걸로 하고 오늘 시사전망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현 이사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